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투표 과정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어제 오후 신곡이동 제1투표소를 방문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신곡이동 제1투표소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투표소에 방문한 안 시장은 준비 상황 및 방역 대책 등 투표 과정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하며 투표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주문하는 등 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는 지역 내 전체 104개소 투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하고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선거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시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까지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선거 업무에 참여해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유권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세영이었습니다.